지난 2일 남양주시 와부읍에서는 태아 나노센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과 함께 시작한 이번 준공 기념식에는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주식회사 태아의 대표이사인 한기웅 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먼저 나노센터 현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4층 강당에서 본격적으로 식이 진행되었고 이서구 남양주시장의 축하 인사 후 케이크 커팅식을 끝으로 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태아는 액체 정량 공급장치 전문업체로서 순수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액체 정량 토출 장치의 국산화를 실현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게 앞으로도 신기술 개발을 통해 남양주시 산업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